안 들어오실 수도 있거든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죠. 아, 특별한 이유가 뭐죠? 바로 오늘 또 무슨 일, 무슨 날입니까? 오늘 31일이죠. 화요일이요. 화요일이죠. 네, 오늘 원래 네. 화요일이죠. 그렇죠. 화요일인데 불타는 화요일이죠. 그렇죠. 그 평일 중에 어중간하게 껴 있는 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브이앱을 키게 된 이유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생일을 또 축하를 해 주셨어요. 그런 걸 기념해서 저희가 리슨을 네,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뾰로롱 리슨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저 많이 축하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쵸. 이렇게 브이앱을 키게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번 출석 체크해볼까요? 출석 체크해볼까요? 아 여기도 있고. 아 저 여기 이 색깔 때문에 안 보이네. 출첵. 출첵. 뾰로롱즈. 네, 맞습니다. 뾰로롱즈. 출첵. 자 이제 이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출첵. 아, 오빠 생일 축하해요. 출첵. 출첵. 뾰로롱즈 생일 축하해요. 출첵. 네, 선미. 아, 선미 출첵. 출첵. 지수. 출첵. 희은이 출첵. 선영이 출첵. 요코 출첵. 예리 출첵. 수빈이 출첵. 예빈이 출첵. 수현이 출첵. 혜령이 출첵. 오, 혜령. 오. 소연이 출첵, 미즈키, 수지 출첵, 오케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희은 안녕. 아 윤서 출첵. 누구? 윤서. 윤서. 이효리 출첵. 은영이 출첵. 아 은영이 출첵. 경은이 출첵. 다완이 출첵. 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윤서 출첵. 야 예은이 출첵. 딜라 출첵. 미유 출첵. 성현이 출첵. 성현이 출첵. 나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출첵 한번 해보자. 그렇죠. 한번 출첵. 출첵 시간이 좀. 지욱 출첵. 오케이. 수영이 출첵. 수진이 출첵. 유진이 출첵. 소진이 출첵. 모모 출첵. 지연이 출첵. 다 읽을 거야 내가. 경미 출첵. 윤지 출첵. 시원이도 출첵. 진아 출첵. 네, 저희 출석 체크 하는 출석 번호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학우들이 있네요. 뭐라고? 그 출석부 있잖아요. 출석부 아 그죠 그죠. 출석부에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 설이 출첵, 윤희 출첵, 은하 출첵, 민영, 채원이 출첵, 옹카 아, 그래요? 다 모를 거야. 미사, 서영이, 상이, 은지 출첵, 효진이 출첵, 선이 안녕, 휘서 출첵, 아미 안녕. 야,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원이 아, 안녕, 미돌이 안녕. 아 이렇게 저희 생일 또 축하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데 그렇죠. 무지 안녕. 네. 네. 이제 저희가 뭐 해보죠? 저희가 또 오늘 또 생일이다 보니까 너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브이앱을 킨 지 자그마치 4분이 지났습니다. 4분이나 지났어요? 4분 동안 이야. 제가 출첵을 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4분 동안 출첵을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한 2,600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이건 뭐 2,610분께서 뭐라는 거죠? 2,610분 2,610분? 2,610여 명이 네. 이제 보고 계십니다. 약 3,000분께서 네. 안 올리면 3,000분께서 계시는데 네. 그 또 오늘 이렇게 생일을 몇 시간 남지 않은 생일을 이렇게 그쵸. 쉽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본 게 또 있죠. 그쵸. 뭘 준비했죠 저희가? 그 뭘 준비했나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저희가 뭘 준비했냐면 일단 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쵸. 네. 근데 또 이게 또 참 쉽지 않거든요. 같은 그룹에 같은 생일이 있다는 게 진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깜짝깜짝 놀래는 뭐, 사실 네. 그쵸. 저희가 처음 내가 연습생 들어왔을 때 네. 생일을 말하잖아요. 네. 뭐 7월 31일 생이다. 그때 성윤이 형이 저한테 생일 갔네라고 했을 때 전 장난인 줄 알았어요. 저도 장난이었어요. 갑자기
저도 7월 31일인데요. 아, 장난 하나 해서. 그래서 나도 7월 31일이야 했을 때 저는 장난치는 줄 알고 약간 그때 좀 어색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쵸.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장난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이렇게 장난을 걸어주는구나. 그쵸. 그래서 아 대단하다 했는데 저 한 3개월 있다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운명이다 하셨어요. 아, 그 이프의 가사 중에 하나죠. 그쵸. 만약에 운명이죠. 네, 운명이라면. 근데 사실 좀 깜짝깜짝 놀랐던 게 생일만 같은 게 아니에요. 그쵸. 일단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도 포지션이 같고 그쵸. 그다음에 저희 혈액형도 같고 그쵸. 그리고 가족 관계도 똑같아요. 아, 똑같죠. 그리고 키우는 강아지까지 똑같고 그 강아지 키운 나 키운 나 견종 말고 그쵸. 네, 그냥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강아지의 유무. 야, 그쵸. 네. 한 마리 뭐라고? 하나 더 있다고? 뭐가 있는데? 아 모른다고? 아, 네, 좀 이따 나와서 얘기해. 나와서 얘기해요? 네. 아직 아니요? 아직 아니요. 아직 아니요. 여러분도 이거 편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잠시 눈 감았다가 기준 막으시고 두루마무 두루마무. 아무튼 굉장히 닮은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성격까지 비슷해요. 그쵸. 약간 성격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쵸. 막 뭐 혈액형까지 똑같다고 했을 때 제가 좀 안 믿고 싶었거든요. 거의 도플갱어 수준으로. 네. 그 거의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그 머리카락도 있는 것도 비슷하고. 아, 약간 직업도 비슷해요. 네, 직업도 비슷하네요. 네, 직업도 똑같고. 그리고 네.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은 아니다. 몸무게 정도? 아, 몸무게 정도. 몸무게 정도 좀 다르고. 완전 거의 도플갱어 수준으로. 거의 이 정도면 대단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렇게 같은 생일을 친구랑도 이렇게 그렇죠. 있기도 힘들죠. 쉽지 않거든요. 힘들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같은 그룹에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이죠. 운명의 인연이다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케이크 먹었냐고 하시는데 케이크는 먹지 못했고 이제 축하는 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먹었구나. 어제 먹었구나. 어제 먹었나요? 네, 어제 먹었어요. 어제 뭐 먹었죠? 어제 그 롤케이크. 아! 롤케이크. 롤케이크를 또 모카향. 네, 모카향. 또 이제 장준이가 또 대열이 형이 작품이죠. 해줬죠. 그 저희 두 명이라고 초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딱 꽂아놔줬는데 그 초가 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생일 초가 아니라 진짜 촛불 있잖아요. 촛불 그 큰 거 맞는 거 그 캠프파이어 할 때 드는 촛불 있잖아요. 그쵸. 저희 수련회 가면 항상 수련회 캠프파이어 할 때 드는 촛불 그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이제 이렇게 할 때 전방에 힘찬 함성 엄마 5초간 발사 네 약간 그 할 때 드는 그 초가 이렇게 두 개가 딱 꽂혀있는데 야 잊을 수 없는 사실 어제 분위기를 좀 형성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몰카하려고. 네, 몰카하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다들 성민 형이 저한테 웃기지 않냐며 약간 웃기지 않냐고 했는데 전 뭐가 웃긴가 생각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진짜 성민 형 아니었으면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어요. 그렇죠. 제가 또 눈치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의심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갑자기 사장님이 찾는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네, 그리고 통화할 때 옆에서 뒤에서 억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옆에 난 통화하고 다른 얘기하고 그쵸. 있잖아 티가 다 나더라고요. 이걸 알다 보니까 알고 들으니까 좀 티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댓글 살짝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어제 롤케이크 굉장히 맛있었어요. 아 맛있었어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냐고. 아 오늘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오늘 포크리 스웨이트 먹고 왔어요. 네, 포크리 스웨이트 먹고 또 저희가 행사를 갔다 왔잖아요. 아, 그쵸. 네, 저희가 이제, 뭐죠? 스카우트 네, 연맹에서 홍보대사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하시는 분들, 이제 횡단하시는 분들. 맞아요. 맞죠? 횡단. 그쵸, 그쵸. 155마일 횡단하시는 분들. 이거까지. 횡단하시는 분들을 또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녀왔는데, 굉장히 또 저희가 에너지도 받아오고. 아, 맞아요. 네. 굉장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쵸. 굉장히 엄청났어요. 네, 그렇죠. 선물 받았어요 하시는데 선물 많이 받았어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역국 먹었네요. 미역국은 아직 네 아직 못 먹었어요. 제가 미역국을 먹지 못했는데 마음으로 남아 그렇죠. 네, 어제 저희가 꿈을 꿨는데 미역국을 먹는 꿈을 꿨어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다음 댓글 읽어볼까요? 굉장히 많은 댓글 너무 빨라. 네. 아직도 출첵하신 분 계세요. 네. 해드릴까요? 출첵. 은교 출첵. 오케이. 케이크. 네, 케이크는 롤 케이크 맛있게 먹었어요. 둘은 진짜 운명이다 하시는데 거의 이프죠, 이프. 아, 또 똑같은 거 있다. 뭐죠? 같은 그룹에 속해 있어요. 아, 그 같은 회사를 다녀요. 아, 국적도 같아요. 그쵸. 핸드폰 기종도 똑같아요. 그쵸. 맞나? 맞죠? 핸드폰 기종 똑같죠. 형 색깔만 다르죠. 그거죠? 네. 큰 거. 그쵸, 큰 거.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부모님께 전화드렸죠.
먼저 연락이 오셔갖고 네.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감사하다고 네. 나와주셔서 맞아, 맞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먼저 연락이 오셔. 네, 먼저 연락이 오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음력으로 원래 한단 말이죠. 아 그래요? 네, 저희 집에서는 음력으로 하는데 엄마가 이제 아침에 카톡을 보내주셔서 원래 안 보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음력 생일 때 그쵸, 보내주시는데 그쵸. 저는 생일이 두 번이었어요. 지금까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일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생일이 따로 왔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생일은 저도 모르게 아침에 미역국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미역국을 딱 끓여주면은 저도 모르는 아 음력 영재증 오늘 네. 오늘 왜 미역국을 먹지 이러면서 이제 먹고 약간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자, 엄마가 연락 와주셔서 또 말씀드리고 또 아빠도 또 연락을 했죠. 아,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연락 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 다시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또 이렇게 또 저희 또 주찬 일을 또 이렇게 예쁘게 나와주신 주찬이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인이 형 엄마 아빠 네. 저에게도 엄마 아빠기 때문에 네. 정말 감사드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여기서 하려고 아껴뒀거든요. 아 뭐죠? 저희가 생일이 같다 보니까 그쵸. 제가 주찬군한테 주찬 생일 축하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참았어요 지금까지. 생일 축하하는 거 처음. 아 사실 저희가 연습생 때 이후로 서로 생일 축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같기 때문에 맞아요. 같이 축하를 받는 네, 입장이어서 그런지 네. 몰랐던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몰랐던 거. 저희가 축하를 해줘야 되는지도 이렇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네, 서로 축하만 받고 이렇게 네, 항상 같이 축하받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서로 축하한다 말하고 생일 축하해요. 아 생일 축하해요. 뭐. 그러면 또 저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위해 또 빛내줄 한 명의 MC를 또 모셨어요. 네. 또 아직 아니야. 일어나세요. 아직 아닌데 저희가 좀 이따 오셔볼 건데 한 30분 후에 네, 30분 후에 모셔볼게요. 저렇게 또 한 30분 앉아있어요. 네. 제가 턱걸이를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아, 눈치를 주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아 불러보죠. 아, 좋죠 좋죠. 오늘의 특별 MC 개미님 모셨습니다. 아!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개미 오늘의 개미입니다. 아, 네. 이렇게 앉아요, 앉아요. 아, 네. 아, 기자에서 뭐 빠진 줄 알았어요. 올까 봐 계속 가고 있었는데. 네.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운동을 옆에서 지금 턱걸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두 분의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 오늘 생일형 제가 축하한 분들을 썼어요. 네. 귀엽네요. 네. 뭔가 되게 노란 개미. 소정!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을 하네. 이 조합이잖아요. 이 조합. 아 오랜만이네요. 아 잠깐만 목이 물렸어요? 아 네. 항상 모든 방송의 TMI를 다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개미님. 네 걱정하는 거 그렇죠. 아니 아플까봐 이거 거의 그 주먹만큼 물렸어요. 개미가 네. 네. 개미가 뭐 같아. 거의 이 정도는 개미가 물개미가 좀 동현이가 물고 갔는지 모르겠지. 네. 아까 주찬군이 말 안 한 게 있어요. 아, 궁극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찾아냈습니다. 세 가지나 있어요? 네, 오늘 두 분 흰색 양말을 신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생지 데님 청바지를 입었어요. 아, 그러네요? 야, 이거 그 거의 거예요? 야, 그럴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무대에서 섹시미가 폭발합니다. 이야, 그 양말과 바지는 맞다고 합니다. 네. 네. 또 준비했어. 저는 그러면서 캐치를 네, 캐치했어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또 오늘 그렇죠. 또 오늘 또 이제 동현 군을 이제 모셔본 네. 모셔본 이런 거죠. MC님을 네, 네. 스페셜 MC를 모신 네.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왔어요. 또 하나의 게임을 코너 준비했습니다. 코너 게임 이름 뭐라고? 생일지의 텔레파시를 맞춰봐. 아 이거 준비해 주신 거고요. 예, 예. 이거 준비해 주신 거군. 동현이가 저기 막갈라 준비하는 코너 이름 뭐죠? 네 개미가 준비한 네 빨리 개미가 준비한 지리응답을 맞춰봐. 지리응답 지리응답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네. 정해진 질문이 있고 네. 뭐 제가 된다면은 즉흥으로 뭐 질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 즉흥. 네, 즉흥. 네. 한번 네. 준비한 거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게임? 네. 일단 뭐 그냥 아다시피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 김치찌개, 등짐찌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 대답을 해 주면 됩니다. 네. 그 텔레파시. 네. 오케이. 그냥 뭐 그 둘 중에 네. 아, 둘 중 하나. 네. 질문을 하면은
그 거기에 맞는 질문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질문 오케이. 대답을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하면 큰일 나요. 저 오늘 이거 V앱 처음 업데이트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되던 게 되네요. 왜요? 이거 원래 이거 안 썼거든요. 이거 오래됐어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오래됐다고? V앱을 안 보시나 봐요. 아 제가 업데이트를 잘 안 하거든요. 아니 지금 골든차이드 팔로우 안 했네요. 아 했죠. 인피니트 러블리즈 둘 했습니다. 세 채팅. 아, 거기다 올림 왜 안 했어요? 아 울림도 있어요? 네 울림도 있어요. 있어요? 했죠. 할 예정입니다. 있어요? 저는 그룹 세 그룹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쵸. 몰랐어요. 그룹 말고 이제 빨리 넘어가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회사를 사랑합시다. 아 이거 괜찮네요. 아 고르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냥 하는 겁니다. 즉흥입니까? 네 즉흥이죠. 순서대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네. 나는 귀엽다 혹은 멋있다 라는 말이 좋다. 하나 둘 셋. 멋있다. 멋있다. 아 반지야. 오케이. 통했어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통과. 네. 둘 중 한 가지 음식만 선택할 수 있다면 삼겹살 혹은 치킨. 아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 시간 줄게요. 오케이. 자 10초만. 오늘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 네 지금 당장. 아 오케이. 지금 오늘... 당장 생각나는 거.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이지? 네 지금 당장. 오케이. 예 됐나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치킨! 삼겹살. 아 치킨 어제 먹어놓고 또 먹으면 돼요? 이게 이러면 안 돼. 사실 제가 삼겹살을 말하려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치킨이 먹고 싶어요. 아 왜냐면 아 이거 맞을 줄 알았어요. 저번부터 삼겹살 계속 먹고 싶다고. 예, 예. 생일날 고기 먹자 그랬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삼겹살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달라. 아 그럼 치킨 제가 오늘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그 인증샷 찍어서 꼭 보내겠습니다. 네. 그 제가 올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치킨일지 제가 기대하고 어떤 치킨 진짜 닭을 잡아올지 진짜 뭐 백숙일지 백숙일지 아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닭 치킨 닭. 네 치킨인데 네. 치킨? 켄터키 치킨 켄터키 치킨이요? 네 아 치면조로 치면조 어때요? 치면조 어? 강림? 치킨 있는 말을 해요 큰일 났어 네. 치면조 없죠? 왜 나중에 타조도 잡은다 하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치킨 먹는 걸로 네 다음 거 네 좋습니다 이게 와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뭐죠? 나는 드라마 혹은 영화를 즐겨 본다. 어 요즘에 어, 아, 네. 오케이, 요즘에 오케이 오케이 요즘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즘에 자 아 하나 둘 셋 드라마 야 이게 또 두 분이 드라마 아, 최근에 굉장히 꽂힌 게 있잖아요. 그쵸, 같은 걸로 네. 굉장히 좀 요즘 슬퍼요. 그쵸? 아 굉장히 슬퍼요. 우울하게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에 또 드라마 또 재밌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아 저 그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요? 그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그 말이 되나? 네이버 말해, 네이버에서 하는 거 아, 네이버에서 하는 거죠. 네이버에 그 TV 캐스트에 치면 나오는 거. 네이버 TV 캐스트에 그 제목 치면 나오는 거. 거의 이제 다 나오거든요. 아~ 네이버 TV 캐스트에 네, 여러분들이 그렇죠. 검색을 해주시면은 모든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활용을 하시면은 되게 편리합니다. 저희 골든 차일드 램미 무대 영상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골든 차일드 치면은 데뷔 무대 때부터 다 나옵니다. 짱 나옵니다. 담배리 때부터. 대단한 네이버 TV 캐스트네요. 네. 네. 없는 게 없어요? 네. 네. 사실 네. 저희가 드라마를 공유를 잘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재밌는 것 같다 그러면은 네네. 딱 이렇게 보면 비서님, 네. 비서님. 그렇죠. 비서님이 끝나가지고 네. 아 참. 아, 좀 마음이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보다 그 마지막을 네. 먼저 봤거든요. 마지막가요? 네. 네. 제가 좀 스포를 살짝 했는데. 네. 근데 이미 웹툰으로 제 웹툰으로 봤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네, 검색해서 찾아봤죠. 네. 알겠어요. 네이버 웹툰에 그건 없는데 네. 네. 그, 전 네이버 웹툰을 굉장히 즐겨보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네. 네. 아 이거 어려운데. 나는 아침에는 밥 혹은 잠이 더 소중하다.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밥 혹은 잠. 네. 밥 아니면 잠 둘 중에 하나.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잠. 오! 어, 잠깐만, 추천은 밥 아닌가요? 저요? 네. 아침밥은. 제가 아침밥 잘 먹어. 네, 아침밥 잘 먹잖아요. 아, 근데 추천군이 그, 배고프다고 저희 방에 와가지고, 야, 배고픈데 어떻게, 배고픈데 어떻게 하는 게. 한 30분 있다가 찜닭을 시켰더라고요. 언제요? 저번에요. 아, 그 아침이 아니잖아요. 아침이에요. 아침. 아! 네. 스케줄 없는 날. 아침에 이제 주찬이가 시켜놓고, 아. 주찬이가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이제 성윤이 형이랑 옆에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거는 네. 잠을 충분히 잔 후. 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잠이 좀 많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잠이 좀 많은데, 그쵸? 일단 잠을 좀 충분히 자고, 네. 배고프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잠. 아, 이게 저희가 삼겹살 빼고는. 그쵸. 근데 머릿속으로 통했기 때문에 전부터 네. 다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동현군이 아침밥을 잘 챙겨 먹잖아요. 굉장히 자고 일어나면은 배달이 왔어요. 네, 그리고 나와가지고 딱 까는 순간 저희한테 저희가 뺏어먹죠. 한 조각씩 이렇게 뺏어먹죠. 아니 꼭
그리고 이게 어제도 연습을 끝나고 이제 편의점에 갔다가 이제 라면이랑 이제 이런 걸 사왔는데 아 맞아요. 네 주찬이랑 또 성균이 형이 또 그 자리에 있어서 다 뺏어 먹더라는 거예요. 그때 네. 어, 한 젓가락씩 뺏어 먹었는데 거의 네. 그냥 끝났죠. 항상 제가 밥을 먹을 때 이 둘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매번 빠지지 않고. 아 왜냐면은 네. 동현이가 밥 먹는 거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맞아요. 저 좀 오래 도와주려고 오래 먹죠. 아 요즘에 좋아요. 왜냐면은 맨날 음식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쵸? 맞아요. 안 사실 먹을 만큼. 먹을 만큼 뺏어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남기는 음식이 저는 싫어서. 맞아요. 그냥 이럴 거면 잘 안 먹는 게 낫지. 음식 남기면 벌 받아요. 그쵸. 벌 받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좀 도와주려고. 왜냐면 밥 먹다가 휴식 시간을 갖는다니까. 밥 먹다가 먹는 도중에 그 소화 타임을 가져요. 어제 진짜 대열 형이랑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거의 소화 타임. 맞아요. 소화하고 밥 먹다가 소화하고 계단에 아 거의 이런 피스톤이 아닌가. 아 어제는 밥 먹는데 좀 힘들었어요. 아 어제 힘들었어요. 네. 근데 요즘 괜찮다면서요? 아 요즘에 괜찮죠. 근데 왜 울어요? 진짜 웃겨요? 아직 웃으면은 눈물이 나가지고. 아, 나 자리가 없어. 잘 게임 진행 시키세요. 네네네. 아 이제 게임 진행 중이야. 아, 맞아. 나도 좀 껴주면. BGM을 또 깔고 오셨네. 좋은 질문 생각났다. 아 뭔데? 자자자 그러면. 아 지금 등장했는데 등장한 거는. 아 오케이. 게임 지켜보고 있어요. 네. 자기 소개 먼저 해. 네네. 잠깐만 나가주시면. 근데 이건 뭐야? 산타로 내가 되겠나? 지금 한여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인철 승민이고. 호주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이렇게 생겼지만 방송 나누시고 저 이따 올게요. 아니. 아니 그런 이상 끝까지 해주셔야 돼. 심지어 네. 지금 댓글로 못 알아보셨어. 지범이라고. 아 지범이라고. 자 그럼 마스크를 입고 다리가 막 그래요. 그 아. 아 진짜 그러면 저희 게임 진행 먼저 하고 네. 있으니까 네. 뒤에서 약간 휴식 좀 취해주세요. 바람개 아 좋습니다. 만약 저희가 맞췄다 그럼 뒤에서 부스를 네. 파고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승민이 형이 온 김에 제가 즉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골든 차일드 멤버 동현 승민 중에 누가 제일 좋다? 하나 둘 셋. 승민. 아니 사실 나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 그래서 자, 생각하다가 질문하시죠. 얘 입에 따라갔어. 아 아니 저 조심하세요. 아 뭘 둘 중에 누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멤버인데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고 승민 형 들어온 김에 네. 승민 형이 질문하나 어때요? 아, 요 중에서 질문 하나 골라주세요. 아 제가? 여기서 질문해도 되고 네. 형이 즉흥으로 아, 뭐 질문해도 되고 아, 오케이 동해도 좋은데 네 주찬님과 성인 형의 텔레파시가 통하면은 나 동현이 훨씬 좋은데 우리 승민이를 오케이 자 저희가 또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자 장난치고 싶어. 내가 즐겨보는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 아니면 액션이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로맨틱 코미디. 야 이거 거의 이건 뭐 거의 취향도 비슷해요. 같이 살았다고 해도 한 두 개 빼고는 거의 한 개 삼겹살 치킨. 아니 내가 밖에서 그 앱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거짓말하지 마요. 맞잖아요. 도대체 지금 안 보고 있는 멤버들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대열이 형 밥 먹으러 갔어요. 네 어디 갔죠?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어요. 지금 시청 중이에요. 맛있는 밥 먹으러 갔어요. 둘이 잘 맞더라고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저요? 하나만 더 해줘요. 하나 더 해줘요. 오케이 대열이 밥을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소심하게 있네요. 삐졌어. 무슨 얘기 하는지 보고 아, 듣고 아니 듣고 있진 않았는데 갑자기 소심하게 머리에 집중해봤는데 대박이죠. 자 요새 또 날씨가 무덥지 않습니까? 아 괜찮아요. 굉장히 예. 무덥죠. 내가 좋아하는 계절 이제 이게 원래 선택지가 사계절인데 그냥 여름과 겨울로 아 여름과 겨울 오케이. 네. 자 여름과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사실 사실 이거까지 맞추는 걸 알았는데 그럼 사계절로 해서 오케이 오 사계절 자 사계절 하나 둘 셋 가을. 와 야 왜 이래. 야 여러분 이 너 가을 좋아했어? 저 가을 좋아하죠. 나 다른 줄 알았는데 추풍 낙엽 봄 평범하게 계절 저 봄은 꽃 때문에 아 꽃 알레르기 어 꽃 알레르기
야, 이거까지 이야, 거의 뭐 삼겹살 치킨 빼고는 거의 다 먹네. 사실 오늘 저 삼겹살 먹고 싶거든요. 네. 아까 치킨 먹고 싶어요. 둘 다 먹고 싶어요. 저는 어제 치킨 먹어서 아, 좀 삼겹살 오늘 좀 이렇게 먹으면 좋지 않을까. 아, 처음부터 네. 계속 고기 묶어 네. 먹자고 고기 먹으러 가자고 했었는데 고기 먹으면 또 원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쵸. 네. 목에 또 기름칠도 네. 네. 또 노래가 잘 돼요. 그쵸 그쵸. 네. 오, 가을까지. 오, 야. 형 이거 어때요? 제가 뭐? 저번에 질문을 한번 받아봤는데 네. 좀 고르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오케이. 고르기 어. 첫눈과 벚꽃. 첫 벚꽃. 아아 아, 겨울에 첫눈과 봄에 네. 벚꽃. 네. 오케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뭐가 더 설레냐? 확보해. 확보해? 오. 저 그럼 잠깐만. 나 이거 난 두 중에 고르기 힘든데. 생각할 시간 드릴까? 좀 애매한 거 어렵긴 하다. 시간 드릴까요? 아니요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네. 오케이. 오. 하나, 둘, 셋. 첫눈. 야. 어, 이럴 줄 몰랐네. 사실 이거 짜고 하는 거예요? 아, 짜고 하는 건데 전혀 어, 전혀 네. 전혀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진짜 이 질문지 오늘 처음 받아봤거든요. 네. 저는 벚꽃이 좋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약간 설렘의 농도가 농도라 그래야 하나? 설렘의 그 달라요 느낌. 느낌이요. 설렘의 네. 느낌이 좀 달라요. 당뇨이 좀 질척한가요? 뭐라고요? 질척까지요? 아니, 아니 농도가 나와가지고 네. 조금 질척해요. 그렇죠. 네, 벚꽃보다 좀 질척. 자극 찐득하고 꾸덕꾸덕한 네. 느낌이 없죠. 네. 농도가 진짜. 여러분이 너무 잘 맞아서 네. 제가 상품을 좀 준비했어요. 오, 뭐죠? 자, 기대도 돼요. 여러분 이 진짜 즉흥인데 이거? 자, 바나나입니다. 맛있게 먹어요. 바나나. 하필 바나나래요. 사실 장준영인데. 진짜 진짜. 아 저기 저기 있는 거. 네 뜯어왔어요. 아, 아직 장준영 이거 보고 있다고 보여 이거. 어. 너무 맛있어 보이기를.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네, 이거 드시면서 이렇게 아, 하나로 노다 먹을까요? 아 그거요. 노다 먹으면 돼요. 장준영 이게 서툴이거든. 아 노다 먹죠. 장준영 이거 살짝 허기질 수 있으니까. 야 좀 승민이 형 그, 미니언 그 좋아하더라고. 저기 소리 안 나. 다음 질문 해줄게요. 아, 나 근데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 이건 너랑 나 또 맞을 것 같아요. 골든 차일드 타이틀곡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은 담다니 너라고 랩미. 오. 좀 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살짝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 카운트 네.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랩미. 야. 야. 저도 이거, 랩미가 좋아요. 이 정도면 거의 짠 수준인데? 야, 저희 진짜 안 짰습니다. 제 이 바나나를 걸고. 절대 짜지 않았어. 램미 담다디 너라고 숨을 줬어. 이야. 램미 담다디 너라고 가지고. 너라고도 좋은데, 그러니까 7단은 게 아닌데. 7단. 저희의 그 에너지가 좀 보일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오. 야 이건 좀 대박인데. 야. 깜짝 놀랐어요. 뭐 혹시 먹을 거 빼고는 다 맞아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진짜 먹는 거 취향 빼고는. 예. 네. 아 근데 어, 선물 고마워요. 좀 허기졌는데. 네 그렇죠. 진짜 맛있는 거. 좋은 타이밍에 먹으니까 맛있네. 그럼 이쯤 돼서 또 댓글 한번 아, 그럴까요? 네. 아 이거 어때요? 뭐야 어 잠깐만요. 아, 괜찮아. 아 예, 질문 좀 어렵지. 예. 어야 이거는 끝장 났습니다. 댓글로 질문 받아서 자 이거 끝장 났어. 야 마이웨이가 끝장 났어요. 야 너 진행 잘한다. 하트가 200만 돌파했어. 이야 빠바 잘 살려야 될 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스케일이 됐어. 빠바바바바바바바. 여러분 200만 이거 하트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200만이 나올 줄 몰랐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에 네. 특별한 분들과 함께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동현이가 아까 또 기다리고 그랬던 게 이제 댓글을 받아서 네. 뭐가 어떻게 아. 맞추냐 네. 질문지를 해가지고. 오케이.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승민 그 다리 안 아파요? 그럴까요? 여기 네. 앉아요. 네. 앉아도 되는데 좀 더울 것 같긴 한데 에어컨 들고 있습니다. 저희 또 에어컨 들고 오는 동안 네. 승민 형의 개인기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지방이 형의 개인기가 있거든요. 개인기 네. 뭐가 있죠? 그 준비해온 거 있잖아요. 이야 아, 이렇게 또 네네네. 준비한 거 아까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제 생일 선물로 준비한다고. 아까 그 얘기 한다고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아, 나도 모르게 준비를 했었구나. 아까 그 차에서 하나 열심히 하잖아요. 네네. 자 감동 먹었거든요. 자 제가 손가락으로 네 뱀을 한번 뱀? 아 손가락으로 뱀 만들기 좀 어렵거든요. 그 피리 한번 불러주세요. 피리. 뿌뿌. 나 하는 거 너 하는 거 맞아. 잠깐만 이거 다 먹어야 돼. 자. 아 지금 안 돼.
네, 지금까지 승민이었습니다. 아, 지금 뱀이 들어가요. 뱀. 네, 뱀 들어가요. 앉으시죠. 앉으시죠. 아, 또 특별 선물까지. 네. 질문으로 그 질인다고 올라온 게 없나요? 아, 올라오고 있어요. 아, 올라오고 있어요. 아, 학교 집도 있고. 아, 학교 집. 아, 근데 요즘 따라 저는 아, 학교 가고 싶어. 이거 괜찮다. 뭐? 이거 읽는 거 맞아요? 읽었어요. 아, 읽었어요. 오케이. 아이스크림 과자 중에 어떤 게 좋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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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를 수 있어. 이거는 너무 헛거거든. 이거 뭐 느낌 다를 것 같아. 너무 헛거거든. 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자.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버려야 돼. 어쩔 수. 이거는 질문이 약간 좀 애매했어. 네, 질문이 그러니까 너무 헛거거리. 너무 우리한테 돌직구네. 너무 돌직구. 아, 너무 취향 취향이었잖아. 그냥 주사위는 그 같이 먹는 그 아이스크림 통 아이스크림. 그쵸. 그쵸. 그게 어떻게 너? 성일 형도 항상 먹는 과자가 있어. 아, 그 꿀 버터칩이라고. 허니 바타칩. 네, 허니 바타칩. 네. 그거 매일 하나씩 먹는 거. 매일 먹죠. 거의. 거의 단골이죠. 성인 형이 최애. 와, 와 이거 어렵습니다. 아 지금 음식 그게 나오게 되는데. 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짜장면 짬뽕. 아 이거.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짜장. 아, 아~ 사실 간짜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음식을 또 얼큰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 자, 이거 좋습니다. 뭐죠? 여러분들이 저희를 무너지게. 사랑 혹은 우정. 야 잠깐만 기다려봐라. 야 이건 아 이건 확고하지. 이건 좀 민감한. 사랑 혹은 우정입니다. 지금 네. 나의 상태에서 말하는 거죠. 네. 아 우정. 무슨 말이죠? 저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상태예요? 무슨 상태예요? 무슨 상태예요? 사실도 되고 달라. 네 무슨 상태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자 네네. 네. 일단 제가 20살이 됐고요. 네. 지금 무슨 상태죠? 골든차일드 주차도로 살던 분이에요. 네.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있거든요. 아, 무슨 고민이죠? 무슨 고민? 네. 말 잘해. 사랑과 우정 사이. 네. 말 잘해야 돼요.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랑과 우정 사이. 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카운트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우르르정. 우정. 우르르정? 우정. 어쩔 수 없어요. 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사실 사랑을 하고 저희 가르침 포인트 가르침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 아, 그렇네요. 아, 그 네이버 그 캐릭터. 사랑을 하고 돌아가는 건 친구밖에 없어요. 아 나는 사랑이었네. 왠지 아세요? 최근에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멤버들도 사랑한다죠. 왠지 아십니까? 왜요? 골든리스트의 사랑 사랑을 택해도 우정은 편치 않아. 그거 제가 옛날에 들어봤거든요. 네, 다 틈없는 네. 일이야. 네, 다 틈없는 일이야. 근데 저희가 골든리스트를 사랑하는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은 네. 그건 당연히 사랑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네,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우정. 그렇죠. 그 사이에 사이에는 이제 골든 있어요. 좋아. 다음 질문 해 주세요. 왜 뭘요? 네.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아, 이거 안 돼요. 안 돼. 이거 안 돼. 여러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질문. 아, 진짜 와. 아, 하지 마세요. 진짜. 아, 이거. 네, 네, 네. 자. 탕수육 찍먹구멍.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탕수육 찍먹구멍. 응. 아 이것도 확고한데. 나도 확고. 아 근데 나 상관 없어. 근데 저도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둘 다 상관 없어요. 아 상관 없어. 새로운 거 하나 추가하면 돼요. 새로운 거? 단먹. 단먹. 담궈서 먹는 거? 네 그게 있잖아요. 아~ 여러 사람을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담궈 먹고 먹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찍먹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피해를 주지 않고.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튀김가루의 바삭함을 잃지 않으려고 저희가 찍먹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부어져 있는 시간에서 좀 오래 시간이 지나면 좀 눅눅해. 그렇죠, 눅눅해. 근데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단먹. 단먹을 하는 거예요. 단먹을 하는 거. 그럼 딱 절묘한 차이. 일단은 딱 그 튀김가루 튀김 옷 사이에 딱 그 소스가 들어가면서. 그쵸. 예전에 막 이런 막 찬성 반대 뭐 이런 그런 것들 많았어요. 맞아요. 찍먹이면 뭐 찬성을 해야 추천을 눌러라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약간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담궈 먹으면 서로 편한가? 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음 질문.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딱 하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축구, 농구. 아, 이건 좀 없어요. 어, 저 좋아. 저는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자, 하나, 둘, 셋. 축구. 야. 아니 너무 쉬운 거면 어떡해. 아 근데 축구는 근데 저희가 축구 좋아하는 건 뭐 네. 워낙 다 좋아해서 저희 멤버들 이거 진짜 못 고를 거 하나 알려줄까요? 아, 네. 뭔데? 아니 하지 마요. 그거 안 되고. 자 이거 이 V앱 다들
부모님께서 보고 계실 텐데. 아, 네. 잠깐만 그거. 아, 그거 안 돼. 그거 진짜 안 돼. 왜? 그거 어렵습니다. 왜? 한번 해봐요. 아빠, 엄마. 아, 이거. 이거는. 아, 이거 아이가. 야, 이거 거의 너무한 거. 생일인데 그런 소리 해야 돼. 생일. 아, 이거는 생일인데. 지금 부모님 저 생일 보고 하려다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예. 네. 아, 그 아 이거 보고한 거예요. 예, 네, 보고한 거예요. 오, 큰일 났다. 어, 해보죠. 엄마 아, 가능한가요? 아, 가능해. 아, 잠깐만, 둘 다 어느 분을 선택해도 지금 중에 한 분을 희망하실 거 아니에요? 자, 나 서운하실 거 아니야? 자, 생각할 시간 드려야 되나?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아, 괜찮네. 자, 하나, 이, 일, 엄빠! 우와! 우와! 이야! 여러분! 우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 아무튼 엄마 아빠 질문 나오면 엄빠! 와, 이런 거 어떻게 이런 생각이 이야, 그럼 엄마 생각해도 항상 이랬거든요. 와, 뭐 그 중에 어느 사람이 괜찮냐 하면 항상 이랬거든요. 야, 뭐 이렇게 지금으로도 통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와, 보셨죠 여러분? 이게 저희 클라스입니다. 네. 생일을 같은 자와 혈액형, 형제 관계, 야. 같은 사람의 이런 운명 이쁘세요. 야, 오빠가 나올 줄 진짜 생각도 못했어. 대박이야. 그럼 오. 질문 여기까지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코너가 있잖아요. 다음 코너 뭐죠? 빠밤.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오오오 에어컨 오맨 사랑하는 청주자 생일 축하합니다. 와 대박. 소원 소원. 자자자 소원 불고. 소원 불고. 소원 불고. 오케이 소원 불고. 소원 불고. 자 일단 에어컨 때문에 물이 좀 커졌기 때문에. 잠깐 손으로 막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야. 자 동시에 불러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야. 스펙케이크 아니야? 스펙케이크 여러분 이거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아 이게 스펙케이크. 내가 좀 너무 급하게 만들었어 지금. 나 뭐 하는지 몰랐어. 야 이거. 아 형 그래. 음성이. 야 형 이거 칼로리 폭탄 케이크 아니에요? 야 지금. 야 지아 40분 만에 지금 봐봐요. 제가 또 생일상 차려왔다. 와 생일상까지 차려왔다? 초과할 돼 있어. 와. 야. 와 정준이 형 대박이다. 와 진짜 초갈비에요? 자 생일. 와 저희 신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리얼이었어. 숙소에서 있는 거잖아. 숙소에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오! 저 휴지 좀 가져. 이것도 뭐예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오 근데 맛있죠? 맛있어. 어! 야 잠깐만 이 형 끝! 와! 이거 맛있는데. 와! 뺨! 뺨? 와 삼국 요리 이런 거 아니지? 아 삼국 요리. 삼국 요리. 아 그 삼국. 아 솔직히 야 미역은 할 시간이 없었어. 미역 불려야 되고 할게. 야 40분 동안에 미역도 끓이고 소갈비하고 케이크 만들고. 야 형? 와 잠깐만 진짜 와, 진짜 소스에 들어갔어. 설거지 전대. 진짜 설거지 전대. 형도 식품이야. 자 시럽도 있습니다. 시럽. 와 케이크 뿌려먹는 시럽. 케첩 안 케첩? 준준이 형. 야 이건 예상치도 못했다. 일단 생일분 저희 생일자니까 중앙에 와서 예예 예. 먹을게요. 야 이건 대박이야. 양쪽으로 앉아주시겠어요? 와 이거 지금 뭐? 뭐? 헬스 생일 사람들 이건 거의 뭐 저희가 또 미역국을 못 먹었거든. 맞아요. 저희 매일 방송을 까먹고 있었어. 저 현실 당황했어. 현실 당황. 와 미역국이.. 아 미역국이.. 야, 근데 이거 그거 아니야? 핫케이크? 팬케이크 팬케이크. 아 팬케이크 제가 이런 걸 다 이거 팬케이크 진짜 이었다. 이게 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트위터로 요새 아 맞아요 음식 아, 장준이 얼마나 맛있게요? 네 얼마나 맛있게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대박이다. 근데 이제 또 요새 그런 컨텐츠도 올리고 있는 겸사겸사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또 우리 멤버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셔서 저희가 또 미역국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하고 또 진짜 대박이다. 야, 저희 엄마 보시면 다 엄청 좋아하시겠군요. 아, 진짜 오늘 연락 와서 장준이 형 칭찬 엄청 하시겠군요. 여기 형 앉아요, 앉아요. 어, 네, 그러면 일단 첫술 한번 따볼까요? 네, 네. 골든 차일드의 와, 뭐야 이거? 고기야, 고기까지. 이거 3분 아닌데요, 고기 있는 거면? 요즘 3분도 고기. 내가 근데 좀 3분이긴 한데 그래도 퀄리티 있는 3분으로 샀어. 이거를 오, 맛있다. 우와, 우와. 이 카메라 좀 뒤로 빼야 될 것 같아.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여기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어 좋네요. 어, 자, 맛있다. 맛있죠? 야, 이거 맛있죠? 이거 갈비는 제가 직접 양념 담그고 이야 한국에다가 와 갈비가 나온 소갈비 진짜 어머니한테 전화 네? 아 엄마한테 전화하려는데 엄마 바쁘신가요? 엄마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기 한 점 해볼게요. 네 고기 한 점. 아, 나는 저는 승민이 동현이 없는 그러니까
이거 만들고 있는데 네.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리더라고. 디딩 디딩 이렇게 울리더라고. 그래서 뭐 이상한 빡빡빡빡빡 뭐 뭐야? 제목이 뭐야? 뭐 빡빡빡빡 아, 맞아. 뭐 그게 시작되었다던 거야. 아 그래가지고 진짜 불이 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아이다. 이 케이크가 원래 굉장히 풍성해야 되는데 아 풍성해.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케이크 빵이 식기도 전에 크림을 발라버려가지고 아, 크림이 다 녹아내린 거야. 아 원래 크림이 위에 있었던 거야? 어 원래 다 둘려 있었어. 대박이다 이거. 맛있죠? 대박. 야 진짜 근데 그건 아예 안 잘랐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돈을 안 자르고 돈 스파이크 돈 스파이크 돈 햄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빨리다 야, 잘 먹을게요. 와 그냥 케이크도 한번 먹어야지. 아, 그쵸. 여러분이 또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하죠. 왜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내가 또 장준이랑 같이 그 장을 보러 가면서 이 장도 먹고 밥 얼마나 맛있게 또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장준이 요리 솜씨가 동현이가 동현이요? 동현이가 너와 얘기하고 있어. 아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는 케이크는 케이크는 이제 팬케이크 가루로 오 생크림이에요?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 사과뜸이랑 바나나를 넣었어. 정말 진짜 바나나를 그래서 사실 원래 이 알파벳 초콜릿을 사서 GNCD를 넣으려 했는데 G군이 녹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엎었어. 그냥 여름이다 보니까 그냥 폭염, 요즘 폭염이잖아요. 더위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케이크 한번 약간 뭐 커팅식? 커팅 이거 모기 먹고 있어가지고 폭염이 너무 조금 애매하죠. 시럽도 혹시 몰라가지고 원래 이거 초코 시럽으로 와이 쓰고 딸기 시럽으로 주차 썼는데 아 그것도 넣은 거예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원래 JC 썼거든. 와이 JC 이렇게 했었는데 빵이 다 먹어버렸어. 와 대박이다. 그냥 약간 파르페 느낌? 근데 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잡수시면 돼요. 잡수시고 아 저도 맛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인사 안 드렸구나. 안녕하세요 보는채. 맛있어? 우와 야 참 성공적이에요. 야 그래 생긴 거는 못생겨도 그래 이렇게 사람 이렇게 진심이 그래서 나 촛농 먹지 마. 촛농 있대. 아 촛농이 아 촛농 먹지 그건 잘 알았어요. 장식 아니야 난 무지개 장식 한 적이 없어. 먹어볼래? 너가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장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리사 네 오늘 매도일이죠? 요리야 오늘 화요일은 내가 요리사네. 제가 오늘 요리를 맡았고요. 야 사과찜까지 네 오늘 선보인 음식은 소갈비 그 미역국 그리고 이제 바나나 생크림 사과잼 케이크입니다. 아, 야 이거 팔아야 되겠나요? 그러니까 이건 신메뉴 이카페 신메뉴로 건의 보는 걸로 또 맛이 심심하시면 또 초코시럽 딸기 시럽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 네. 시럽도 내가 혹시나 모르겠어가지고 네. 야 이거 때문에 진짜 너무 맛있는데 나 이거 진짜 내가 정확히 내가 이걸 네? 네, 이거 또 비하인드로 네. 내가 요리하는 거를 찍었어. 아, 찍었어? 찍었어요? 찍었어. 네, 총 촬영 시간을 보니까 46분 걸렸어. 와 야 근데 짧은 시간이 46분인데 소갈비 만들어 메뉴가 3개잖아요. 메뉴가 3개인데 한쪽을 할 편으로 이거 팬케이크 뒤집고 한쪽을 할 편으로 소갈비 뒤집고 이랬어. 아, 팬케이크를 먹다가 미역국으로 일단 퓨전이죠. 퓨전 어제 저희가 빨아먹었어요. 장준이의 얼마나 맛있게요의 특징은 동서형의 퓨전 음식이에요. 아 맞아요. 콜라보 예, 옛날부터 퓨전 음식들 퓨전해가면서 맞죠. 나는 그냥 너 먹기만 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일단 먹고 싶은데 뭐하고 있었어요? 나는 브이에 못 봤어 사실. 만드느라? 응 만드느라 못 봤어. 왜 봤어? 아니 무릎에다가 살포시 고기 안 좋아 얹어버렸네. 얹어버렸네. 저희 지금 그거 텔레파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삼겹살이랑 치킨 빼고 다 맞췄어요. 오 장준아 수고했어. 아, 네. 댓글 보지 댓글. 아, 야 여기 형! 나. 형이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드는 사이에 또 하트가 300만 원 이야! 우와! 우와! 300! 스파르타! 그래도 장준이 형이 장준이 형이 또 그 스파르타죠. 아 그쵸. 장준이 형이 놀이 실력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장준이 형이 막 요리 실력이 대단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거죠. 왜냐면 장준이가 제가 장준이가 요리를 잘하는데
잘 그러니까 먹는 걸 좋아하니까 맞아요. 만들 때도 이제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장준이한테 조금 불만인 게 있어요. 아 뭐죠? 삼겹살을 좀 빨리 드시고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아~ 삼겹살 살짝 빨리 드시고요. 그러면 안 돼. 저는 장준이 형의 요리실을 좀 놀랐던 거 예전에 장준이 형이 그 무 그거 있죠. 도토리. 아 도토리묵. 와 제가 그 양념장을 먹고 야. 아 그래도 저희가 다이어트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없는 재료 쥐어 짜내느라 여기 있는 뭐 다진마늘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고춧가루 없어가지고 고춧기름 넣고 둘이서 이제 물엿 넣고 뭐 먹었다고요? 아까 뭐 올 때 잠깐 들었고 짜장 짬뽕 막 이런 거 하던데 네. 뭐 우정사람 막 이런 거 있고 네. 저희가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텔레파시가 통하면은 성공입니다. 아 선물도 있나요? 선물 받았어요. 승민이 형이 바나나를 줬어요. 아그왜 이건 장준이 형 거예요. 왜 이러고 있어요? 얘는 마스크에다가 저러고 있어요. 누군가 있는 팬더가 있는 줄 알고 난 그래서 미역국 줄게. 한번 마셔볼래? 괜찮아요. 아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나 오늘 가스레인지 4개 있잖아 다 썼다. 진짜 가스레인지 힘들거든.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진짜 맛있네. 근데 저희 나 먹어. 맛있게 생겼네. 사실 팬케이크 두 장 망했어서 다시 한 거예요. 하다가 이렇게 그냥 다시 굽고 막 그랬었어. 와 진짜 맛있다. 형 근데 형이 만든 거 먹어봤대요? 안 먹어봤어. 아 이거는 먹어봤어. 이거는 간 한번 살짝 봤는데 살짝 짭짤하길래 그 소주잔으로 원래 살짝 하나 좀 먹는 소주잔 있었어요? 소주잔이요? 애매해요. 이야 다 나한테 떠넘기 나만 충분했는데 이거 아니야 괜찮아요. 미니짠 미니 조그만 한 거. 아, 지금 어디서 소주잔 할 수 있잖아요. 그치. 네, 전에 선물 맞아. 팬분들한테 선물 받았었어. 수영장에서 선물. 오해하지 마세요. 잠시만. 어딜 가든 있으니까. 그렇죠. 어딜 가든 있죠. 진짜 맛있네요. 맛있다. 저희 다 뭐 해야 되죠? 저희 또 진행 효과. 네. 아, 저희 편집 써야 돼. 사실 저희가 저번 생일 때. 편집 써서 올렸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직접 눈 앞에서 보는 앞에서 영상 편집 써볼까? 그렇죠. 아 써본다. 네. 아유. 띄워볼까 합니다. 영상 편집 한번 띄워볼까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미역이 이렇게 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맞아. 아 조금 들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깔끔. 굉장히 잘 먹었어요. 괜찮은데. 네. 제가 또 준비한 게 하나 있죠. 저희 영상 편지에 조금 더 아련함을 더하기 위해서 BGM 피아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제가 그럼 피아노를 쳐드릴 테니까. 네. 좀 이따가 제 영상 편지 띄울 때는 형이 피아노 쳐주세요. 제가요? 네. 제가 쳐요? 뭘 쳐요? 뭘 쳐요? 그 BGM. 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하니까 또 피아노 그렇게 잘 쳐요. 살짝 볼륨이 중요하고. 이 정도 불러도 돼요. 오케이. 영상 편지 투 주차. 아, 잠시 그 영상 편지 주차하기 전에 아니 투 주차지. 투 제가 하는 거예요. 아. From 성준. 그 여러분들 유의하실 점이 좀 그 V앱이 이제 V라이브가 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네. 제가 지금 이제 혼자서 이제 영상 편지를 띄울 거니까 손가락을 확대하시면 제 얼굴만 이렇게 확대돼요 이거? 네? 안 돼요. 뜨거운 시장까지 주차하고 슬프다. 오늘 너의 생일을 정말 축하하고 너랑 생일이 같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언제
시간에 한 번씩 보지만 항상 기억에 남는 생일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주고 꼭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만든 생일이잖아. 그만큼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 1년이고 뭐 앞으로 100년까지 같이 함께 생일을 보내면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형은 기쁘다. One years to 100 years, I'm not alone. 항상 건강하고 이 무더운 여름 잘 헤쳐나가며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형은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어떤 험한 길이라도 꽃길로 만들면서 앞으로 나와서 고마워. 파이팅! 야, 제가 사실 피아노 치면서 계속 들어봤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야, 너무 좋아요. 그 나는 뭐 놓쳐야 돼? 실수인가? 뭐, 그 아까 친 거 있잖아요. 오케이. 밑에 빨라지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끝날 용기도 없나? 진짜 약간 힘들었어요. 네, 기타도 저희가 그 해석까지 다 준비했거든요. 전국 이제 또 이제 브이라이브단 네, 이제 전 세계 여기서 함께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형의 답을 네. 답까지? 답장. 네. 답장. 투 제가 투 성인해 주면 다시 해 주세요. 답장. 투 성인이요. 야, 투 성인. 오케이. 오케이. 투 성인이요. 투 브라더 성인. 여기 나 한번 진짜 드르마우 드르마우 드르마우. 이거 뒤로 가게 하면 뒤로 가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5분 또 5초 뒤로 가는 거 같아요. 어 그래요? 오케이 됐다! 좋아요 자 답자 두 상인이야 두 상인 브라더. 저희가 함께 생일을 맞이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 years. 굉장히 많은 힘든 모든 날들과 정말 행복했던 날들 같이 이렇게 3년 동안 지내왔는데 It's been a long time ago. In 3 years. 저희가 앞으로 함께할 날은 굉장히 많으니까 여태 지내왔던 것들은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저희 앞으로 97년 정도 더 볼 텐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더 행복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Love you.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또 감사함을 잊지 말고 좀 더 이 감사함을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좀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골든차일드 주찬이와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형 더운데 고생은 많고요. 많은 시간 함께 힘냅시다.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해서 힘을 내면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 것 같은 그런 내감이 되니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저희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화이팅! 오케이! 야! 한번 더 피어진다. 피어진다. 다시 보기. 뭐였더라? 사실 저희가 그 집중을 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more memory 그런 약간 느낌. 아 제가 또 사실 지금 또 정말 대단한 지금 지금 선물이 도착했다. 저 리본 되지 않습니까? 리본 되지.
안녕하세요. 아, 이분들 좋으셨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유,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와, 외국도 보고 있네요. 어, 사실 밖에서 VF분 보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나도 올때 없던데. 선물을 좋아요. 하다가. 네. 그래서 본인이 선물이라는 저로 왔죠, 지금. 프레젠트. 참. 이런 데 네. 아, 요즘에 또 굉장히 지범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 지범이가 또 자주 이렇게 얼굴 보면서 저 귀엽지 않습니까? 네. 고객님, 저 깜찍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오늘 맞아 이거 오늘 에피소드가 이제 오늘 주제가 샵에서 저희 핸드폰 갤러리를 뒤져다가 네. 직원분의 옛날 사진을 봤어요. 네. 과거 직원분이 정말 네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성인이 형이나 야 김지범 너다 이렇게 뭐 하니까 아 형님 솔직히 좀 귀엽게 하시고 아 근데 저 사람도 좀 귀엽긴 해. 왜냐면 좀 귀여웠어요. 그때가 딱 그 사진 찍혔을 때가 이제 눈썹 염색을 하고 네. 그때가 올림픽 시작 전쯤 눈썹이 하얘졌네. 직원 클로스였죠? 사람 클로스. 심지어 어제는 그 안경이 제 직원이었긴 안경. 아 도수 엄청 안 좋은 네네네. 그걸 끼고 그냥 뭐였다 잠옷 같은 거 입었는데 귀엽지 않냐 이런 아니 아니 아 그렇긴 한데요. 게임치겠는데 게임치. 게임치겠죠. 제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스스로 못하겠습니다. 게임치겠죠. 어 이거 그 유명한 거 아니에요? 아 어, 근데 그 렌즈에 미역국 묻어 있는데. 괜찮다. 살짝 레슨 이거긴 한데. 그 리본은 누가 먹었죠? 리본이요? 설마 혼자? 아니 신규발팀 누나한테 한번 부탁하고 선물 좀 예쁘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쁜가요? 아니요. 아 좀 애매한 거.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유, 저희 방금 그 영상 편지 썼는데 맞아요. 아까 성민 형이 그거 아니에요? 떵떨어떵떵 직원 네, 근데 지금 저희 다 돌아서 이제 다 돌아서 이제 직원분 차례거든요. 저희 아 감독님 편지를 써야 되네요. 근데 네. 영상 편지 왜 저 네. 하고 승민이하고 동현이하고 그리고 승민자 두 명하고 이제 직원분 차례예요. 다 그런가요? 네, 이제 주찬성윤한테 이제 하고 싶은 감독님 편지 네. 보내주십니다. 아, 제가 피아노 또 쳐줄게요. 네. 저는 그 교향곡 아 이걸로 쳐드리면 되나요? 결국 20번으로 네 흑건인가요? 그 흑건? 아직 못 쳐요. 자, 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렇게 감동 줄 수 있는 뭐 아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 저번에 옛날에 보여드렸던 자작곡을 좀 더 매듭이 다르게 쳐주세요. 앞에 다 진짜 엄청 막 감동이었거든. 저희 우리 친구들이었어. 눈물 날 정도. 그러니까 너도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감동을 살짝 줘야 되는 멘트가 알겠습니다. 감동을 줘야 되는 감동적으로 아까 동현이 할 때 나도 울 뻔했잖아. 진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지갑이요. 그건 그래. 유난히 죽다. 아, 잠깐만. 잠시만, 한 번, 1분 잡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오케이. 2월 13. 네. 자. 그냥 할게요. 짱구 생일이 되니까 진심으로 제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어제 솔직히 12시 됐을 때 성민이 형 생일이었는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감사의 영상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됐네요. 성민이 형한테 일단 항상 감사한 마음이 정말 크고요. 그 다음에 주찬이 주찬이에다가 동갑인 친구로서 또 이제 보컬로서 메인 보컬로서도 되게 부담감이 클 텐데 같은 99년생이지만 조금 더 어른스러운 모습이 네, 지금도 어른스러운 모습 정말 많이 보여주네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에너지를 또 장준이 형이 이제 메인 에너지면 추천해요. 뒤에서 도와주는 에너지 네, 이런 에너지 저와 함께 힘을 내는 것처럼 앞으로 파이팅 하시고 Yeah.
너무 진짜. 아 눈물 다. 아 큰일 났습니다. 아 정말. 아우 내 동공 아 정신없다. 진지한 게 더 웃겼어요. 진지하지 않나요? 사실 저희 안 했어요. 아 그래? 진심이었는데? 나 진심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근데 사실 되게 처음 거죠. 근데 이렇게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재밌네요. 영상 편집 재밌네요. 아 지범이가 또 영상 편집 띄우는 순간 또 400만이 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를 몰아서 지범이가 노래를 한곡할 거거든요. 오, 네. 저희 또 리본 돼지가 부르는. 그래서 아직. 네. 아 선물. 아까 폭격 맞고 말. 우리 또 리본 돼지가 부르는. 네. 네 그 리스트 선배님의 리본. 아, 아이언 리본. 네.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아니면 그런 거. 수지 선배님의 생일 축하. 아 겨울 아이. 네. 아, 여름 아이. 해피 버스. 겨울 아닌가요? 아 여름 막 근데 지금 31일에 태어나 아름다운 성인 주찬 이처럼 깨끗한 아름다운 형님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어? 네. Happy birthday. 잠깐만,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 노래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 좋은 노래 중에 어떤 거요? 선물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쵸. 아, 멜로망스. 네, 그렇죠. 그 선물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제일 높은 게 있죠. 저 생일 도전이 있어요. 나 보고 있어. 제가 준비가 되면은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네. 주찬이가 한번 생일 하니까. 선물이 저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뭐였어요? 아, 나 이거 지금 벌금 먹어. 처음 먹어. 내가 같아 그렇죠. 생일 끝나기 전까지 켜놓고 있으니까 켜놓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목 괜찮냐고. 전혀 목 괜찮습니다. 네. 강철 형태라고 하기 때문에. 멤버들한테 받은 생일 선물 있나요? 그 원래 생일 사람 받았잖아요. 생일 사람 받았는데 나는 저희가 이제 그 생일 전에 말을 했던 게 그 생일 선물 괜찮다고. 저희는 케이크만 챙겨주면 감동 받는다고. 네. 케이크도 챙겨줘가지고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 생일 케이크 조그만 키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생일자가 많다 보니까 학생 때부터 같이 챙겨온 사람들 불렀어. 저희 이제 한 번씩 딱 한 바퀴 돌고 그만하기로. 네, 연초에 진짜 저희 큰일 나요. 연초에 때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또 생일이 좀 빠른 멤버들이 네. 좀 많아요. 몰려 있어 가지고 아주 큰일 나요 그때. 나중에 또 조금 더 저희가 또 좀 연차가 생기면은 이제 엇박을 찍으시는 백설공주와 난쟁이 같다는데. 백설공주 남나? 저죠. 왜 없는 거야? 저기요. 약간 백설공주로 맞네. 맞네. 그 선물 또 이제 안 주기로 했는데 전 선물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때요? 내가 진짜 공주 같다. 저건 제였으면 저도 안 받아요. 저는 당신한테 절대 안 줄 거예요. 강준 요리사 수고했대요. 아 감사합니다. 야 이게 백설공주 백설기인집 사장님 같으신데.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 주셔서. 진짜 현만 아니면 사실은 이 말도 드려야 되는 게 저희 생일을 딱 보면은 학교 다닐 때 7월 31일이다 보니까 방학이 추가돼요. 생일 축하 같은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사실 한창 저는 이제 7월 31일이면은 방학을 딱 하고 이제 집에 있을 때 생일을 맞아요. 조금 약간 그 외로움이 좀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축하받는 게 좀 약간 저는 익숙치가 않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그 시기도 시기인지라 네, 그렇죠. 7월 31일부터 8월 첫째 주는 거의 휴가철이잖아요. 그렇죠. 휴가철.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또 99년생입니다. 네. 이런 게 바로 갑부 아라는 거죠. 네. 갑자기 아이스 에이지 갑자기 분위기. 저 진짜 이건 아닌가. 저도 근데 사실 학교에서 네.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방학이 끼면은 네. 또 제가 또 생일이 2월 23일이기 때문에 아 그 새학기 네. 전에 새학기 시즌 전이기 때문에 저는 또 제 그 생일이 먼저 시험 기간하고 저 와 이야 자 여러분 자 이거 안 되시나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현이 2월 23일 맞죠? 재현이 언제 타고? 재현이 1월 14일 이야 진짜 너무 했다. 재현이 생일은 재현이만 생일인 것도 아닌데 1일 빼야지 1일 재현이는 뭐 자 장준이 형 생일 언제죠? 장준이 형이 3월 3일 저런 거 같거든요. 저 2월 3일이거든요. 오. 서민이 형 생일이 언제더라? 조시 형 생일이 언제? 7월 31일입니다. 네. 그럼 승민이 생일은 언제? 승민이 형이 10월달이었어요. 10월달? 10월 11일. 10월 13일. 맞죠? 자 그럼 대열지. 대열 형 2월 11일. 어? 다 볼 때인가? 자 당신의 생일은 언제? 몰랐어. 연습실하면 또 생각나서 내일 생일이에요?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하루를 시작하는 또 일요일 맞이하는 진짜 축하드립니다. 야 맛있는 거 많이 생기시거든요. 연습실하면 또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죠?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여기서 잠을 잔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 제가 근데 일평생 가위에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남장든지 갑자기 생일날에 반주가 이렇게 귀한데? 너무 때문에 더 갑자기 분위기 아 이게 뭐지? 스탠드 같은 느낌. 아 그러면은 무서운 얘기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어 그럴까요? 좀 날씨도 되게 더우실 텐데 한번 좀 무서워. 좀 싸하게 쎄하게 네. 뭐라고 해야 돼? 시원하게 네. 자
좋습니다. 어 잠깐만 저 배터리 없나 봐요. 나도 배터리 없었어. 큰일 났네. 제가 제가 사실 여기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네. 어 시기가 언제였는지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봉인이도 처음 들어왔을 때였는데 봉인이랑 같이 자고 있었어요. 저녁 때네요. 네 그쵸. 근데 제가 여기서 6시에 딱 3번을 가위 눌러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눌렸을 때는 이제 너무 놀라서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위에서 누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아 근데 그게 사람 몸이? 네. 네. 하얀색 한복을 입고 그 여성분의 귀신이 저를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웃으면서 누르고 있었어요. 오? 어? 근데 그거 알아요? 예전에 뭐였든 단다리 발동할 때인가? 엔카운트 다운 저희가 사전 녹화를 하면은 그 저희 사옥이랑 그기랑 가깝잖아요 상암이랑.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여기 사옥에 와서 쉰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제가 여기 큰 연습실 앞에 쇼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가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쥐가 나 있는데 팔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평소죠. 그 상태로 이제 근데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그래서 지나가는 그 저희 신인개발팀 그 누나한테 부탁해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 팔 좀 내려주세요, 팔 좀 내려주세요, 팔 좀 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내리니까 가위 풀리는 거예요. 어 진짜 그런 거 있구나. 어 근데 가위를 많이 눌렸어. 여기 딱 여기 이 자리거든요. 지금 딱 여기 이 자리. 딱 이 자리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CCTV 삼각지대. 삼각지대. 근데 또 서 있는데 그 한 번, 두 번째는 애기 귀신이 있었거든요. 먼저 귀신을 얘기했는데 좀 재미없어요. 아 그러면 자 진짜 하나 이거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 이렇게 넘어왔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정말 무서운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전개할 바에는? 성윤이 뒤에 지방인이라고 와 이거 아이고 무섭다. 아이 깜짝 놀랐네. 아이고 아 이거 깜짝이야. 아 정말 무섭네. 아 말해봐 그래. 아 이게 여기서 제가 이게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이어폰 한쪽을 끼고 한쪽을 빼고 있었어요. 네. 한쪽을 빼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상한 말이 나는 거예요. 누가 아, 이어폰에서? 네 아니 제 귀에다가 네. 제 귀에다가 이어폰. 아니 이어폰 말고 한쪽은 빼고 있었어요. 아 네. 빼고 있었는데 그 뺀 없었던 귀에서 무슨 소리 했는데? 욕? 그때 욕설을 했거든요. 나한테? 네 저한테요. 야 그거 아니야? 너희 나 잔소리 좀 그만해. 어 근데 잠깐만 500만이 남았다고. 우와! 야! 전기가 없어요. 이게 전기가 없어. 이 갖다 준 거예요. 전기가 없어. 귀신이 옆에 와가지고 500만! 아우 진짜 현 많이 와. 아우 야우. 어 네 그래 도경은 그랬어요? 네 그러고 끝났어. 아 끝났어. 아 그랬어. 정말 무섭네요. 정말 소름 돋고 정말. 아 근데 네. 귀신이 말을 했다니까요 저한테? 이야 귀신이 그거 귀신이 아니, 말을 하잖아요. 그 보민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없었다니까? 근데 욕설을 했으면은 보민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네. 근데 여기 또 연습생 형이 있었는데 여기서 문을 보니까 제가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이 문을 봤어요. 근데 검정색 형체가 이렇게 문 앞에 있다가 사라졌어. 아 그 주석 아 주석입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림자겠지 그림자. 아 진짜로. 근데 미스테리하네요 정말. 미스테리한 너무 좋아요. TMI 아니 네, 네, 호러물을 방금 느낀 것 같아요. 아 여기 연출이 귀신이 좀 좀 미스테리하고 정말 네. 믿기지 않는 네. 정말 가위를 정말 강하게 돌린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소변이 마렵네. 네. 리본대지 그러면 리본대지 분께서 공포 이야기 하나만. 저는 제 옆에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와 공포야. 우와, 와 무서워. 야. 그리고 와 공포야. 이야. 우와. 이야. 제가 무서운 걸. 그. 아 저 딱 하나 있어요. 나 무서운 거. 네. 내가 침대에 누웠었어. 네. 그 밑에 잠옷이. 정말 이거는
소름이? 아이고. 이야. 지금 와서 청소 남은 거야? 아? 너무 놀랬네. 청소 남은 거야? 청소 남은 거야? 저 어디였지? 화장실, 화장실. 소름. 너 화장실이잖아. 청소 남은 거야? 아, 몰라? 청소를 얼마나 했어? 저기 안방 화장실 있어. 네. 화장실? 근데 그 성인이 형이 안방 화장실 청소를 최근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토스가 된 거야. 정말 와, 나는 오, 큰일 났다. 내 분리수거, 내 분리수거지. 와, 와, 이게 나다. 아, 분리수거 나한테. 아, 아, 잘 가라 우리 동야. 최근에 택배 많이 시켰죠. 심지어 택배 아령 시켰죠. 아령, 아령, 와, 아령 천준 형. 이야, 그 상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야, 근데 또 저랑 매니저 형이랑 같이. 아 그렇게 나온 거야? 아 진짜? 네. 아 매니저한테? 네 혼자 네 근데 매니저 형이 한 번도 안 했어요. 와 이렇게 폭로적인 여기서 갑자기 아 저기서 형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부탁드릴 게 있어서 네. 제가 일단 뭐 저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쵸 바른 사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자 공연분이 조금 이제 생일 쪽으로 갈까요? 그쵸. 네, 제가 지금 왜? 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어디로 갔죠? 뭐였죠? 갑자기 우회전 때 잘한다. 그거 아니죠? 동현이가. 네. 분노의심주 마지막에 시위와 게임하면서 그 사라지는 그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생일로 갑시다. 일단 주창군이랑 저가 이제 생일이었잖아요. 네. 생일이었으니까 이제 다음 또 생일은 또 조민군이 또 기다릴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조민군이 또 얼마 안 남아서 진짜 8월달에 또 생일을 맞이하는데 이거보다도 재밌고 즐거운 생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머지 멤버 있어요? 나머지 멤버 지금 밥 먹고 이제 또 이제 숙소에서 좀 이렇게 자기 관리라든지 해열제 준비하고 왔네. 아, 네 맞아요. 해열제 맛있는 거 먹어요. 아 그래? 누구랑?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러면 저희 끝나고 뭐 먹을 거 갈까요? 오늘 사줄 거예요? 자 홍주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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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홍통무가 쏜다. 마지막으로 제 브이앱 동료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정신력이 저희 맛있는 거 사주고 있는데 제가 돈 줬어요. 어제 그쵸, 저랑 제가 돈 줬어요. 저랑 영택이가 사기로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랑 영택이랑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쵸. 나왔더라고요. 화장실 갔는데 한 30분 뒤에 보지도 않고 약간 좀 네, 약간 인생 그 가치관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쵸 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 또 이제 동현군이 또 저희한테 치킨 다 산다고 우와! 와, 치킨 다! 네, 이거 제 방송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다시 보기 치킨 다 올라오면은 그때 확인하시면 돼요 진짜 했어요 제가 그거 아까 네. 치킨 영, 그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이야! 심지어 그게 이제 1인 1각이라고 아, 여기 진짜 아마 이런 거 나오죠 그거라고 나머지 그거 나머지 두 점 그게 뭐예요? 저희 아버지가 네. 항상 말씀하셨고 살 때는 한국에 살고 역시 아비네 언니 멋있는 거를 동현이한테 전술해 주셨네 근데 자존은 하지 마라 아 그쵸 아버지 언니 나 한번 할 수 있는 날이네요 그쵸 아 이거 TMI인데 그것도 아까 또 생일이어서 부모님 말씀했잖아요 이게 좀 참 웃기란 말이죠 주창훈 그 부모님께서는 저를 좋아하시고 맞아요 저희 부모님은 주창훈 아 그래요? 아 저는 아버지 그 저희 네? 저는 아 좋아하죠 지범이 부모님께서 저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세요 저 다 좋아하시는데 이게 네 모두 다 좋아하지만 네 얼굴 빨개졌어 네가 내가 국방에서 하면 니가 국방에서 하면 저도 지범이 부모님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시고 아, 네. 아, 어머님 일단 그림 솜씨 잘하고 저번에 사진 올린 거 대박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와. 장준이 형한테 저번에 어머니가 용도 줬죠 아 맞아요 네. 그 저희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네. 맞아요 아, 어머니가 장준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보민이 동생이 또 오빠보다 저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야~ 야~ 팬미팅 때 보민이 동생이랑 같이 사진 찍었잖아 아~ 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보민이보다 형이 더 좋아요 당연히 원래 왜냐면 네. 막 주변에서도 막 누나 예쁘다 이런 소리 맞아요 저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예뻐요 맞아요 근데 남이 그럴까 근데 남이 그럴까 남이 또 뭐라 연애동안 못생겼다 이러고 기분 좀 별로 안 돼요 네, 그래. 얘기 좀 할까 친구야 약간 주먹 가지고 한번 하자 밥 먹는 상태 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코너 뭐
없던 코너도 저희가 그러니까 했는데 선물도 이렇게 오고 백설 공주님, 백설기 사장님, 뜻밖의 자매들 시간이십니다, 공주님. 백설기 사장님 떡 찌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아 벌써 제가 사실 그래서 몇 시간 했어요 방송? 한 시간 28분?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오 그래요? 거의 한 시간. 시간을 몰라. 요리하고 있는 동안에 시작이 됐으니까. 사실 30분 정도 여러분과 그냥 진지하게 이렇게 그냥 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릴까 뭐 이렇게 켰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인원이 다섯 명이 되고 여섯 명이 되고 두 명에서 세 명이 되고 세 명에서 네 명이 되고 생일 VM 이런 맛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라이브의 묘미야 아닙니다. 또 네이버 VM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약간 묘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이따가 다시 후에 올라올 거예요. 네. 그렇죠. 또 다시 보게 해주시면 네. 오늘 주인공 기분 좋았나요? 아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늘 왜냐면 아침 일어났을 때부터 기분이 좋아가지고 청소를 좀 했어요. 청소도 하고 이제 먼저 씻고 이제 이렇게 깨우고 했는데 오늘 좀 스케줄 가는 것도 좀 즐거워. 맞아요. 저 어제 저희 큰 방 샤워기 고장난 거 알았는데 고쳐져 있던데? 내가 어제 망원시장 가서 샤워기까지 사서 이야 고치다가 손 찝혔어요. 근데 쌤통이 나나요? 근데 네. 오늘 이제 아침에 누구였지? 누가 이제 제가 아파서 밴드를 붙여놨는데 왜 그래가지고 이제 샤워기 하다 찔렸어 이거 딱 보여줬는데 좀 작긴 해요. 오늘 일단 굉장히 익사이팅 했고요. 더 익사이팅. 백설 공주님과 함께 한다니 정말 유명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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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사는 누구시죠? 아 저는 중학생인데요. 아 네네 중학생? 장난전화가 있고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우리 다운버스? 네. 다운버스? 위험한 거 보네요. 일리아 폭탄이거든요. 또 왔네. 네 여보세요? 여기서 누구시죠? 저 주입반 지금 저희 VF 중이에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입반 중이 아니거든요. 주입반이 아닙니다. 승인 파티 중에 VF 중이에요. 네. 주입반은 저희 모두 좋아하죠. 한번 해줘. 삐져 또 이제 가서. 그래서 아까 나한테 애교하기를 내가 매몰차게 걷어 찾고. 아 아까 저한테도 애교를 그렇게 하더라고. 어쩐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삐진 거 아니에요? 우와! 이야! 이야! 생일자 전화 안 받기. 아무래도 달란인가요? 안 하는 거죠. 봄이나 보고 있다면. 아 네. 방금 전화온 건 이제 보민인데 보민이가 또 축하해 주려고요. 전화했는데 직구자 그리고 저희 유행어 지금 보여드렸나요? 네. 직구자 이거 저 그 비서님에서 봤는데. 아 그런가요? 네. 직구자 경솔했네. 그건 보민군이 또 축하해 주려고 전화했는데 직구게 저희가 전화해서 전화를 안 받는 그런 상황인데 배터리 없어서 전화를 못하고 장난이 조금 치. 봄이나 이거 지금 보고 있지? 그렇다 다시 한번 연락 줘. 사랑한다. 한 번만 다시 연락 줘. 형들이 이제 미안해. 그래. 장난이었어 장난. 그래. 그리고 일단 내가 끊은 거 아니다 얘다. 모든 전화는 주차장에 끊었어. 나다. 근데 저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 아 그럼. 전화 기다릴 시간이 있고 촉박합니다. 네. 오늘 참 즐거운 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봄이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볼까 한번 해보자. 뭐라 하는지 궁금하지. 뒤진 거예요. 전화 딱 하고. 네 하고. 봄이 마지막 인사를 듣고. 네. 네. 마침 최근 통화 기록에 봄이가 있네요. 그럼 뒤에 사람 별을 붙이네요. 그렇죠. 특별한 스타. 뭐 스타. 아직 받자마자 이제. 저는 그냥 장현. 뭐 이거 안 받는 거 같은데? 야 제대로 삐졌네. 봄이나. 여보세요. 봄이나. 여보세요. VF 방송 중인 거 알지? 네.
그치 나밖에 없지? 삐졌어요, 삐졌어요. 그래, 하고 싶었던 말이 뭐지? 아, 그또 아, 전화를 또 했어, 또. 또 할 말 없어? 그 주찬이 형하고 아이 형, 성민이 형 진심으로 땡큐 간다고 아.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죠. 좀 이따 부르고 나와야 되는데. 봄이다 어디야? 저 지금 형 침대 위에요. 와, 이거 반전이다. 내 침대에서 뭐 하고 있어? 시선니? 시선이냐고. 아, 얼굴만 씻고 몸은 안 찢어지네. 아니, 근데 뭐 침대 얼굴로 눕진 않잖아. 그쵸. 몸으로 아. 누우니까. 그쵸. 근데 들리긴 하나요, 여러분들? 고맙다, 봄이다. 어차피 숙소 가서 또 축하해 줄 건데 뭐. 아, 근데 지금 또 축하해 주고 싶은 사람 두 명 있거든요. 뭐라고? 축하해주고 싶은 두 명이 더 있대. 아, 누구야? 네, 지금 그쪽도 게스트가 있지만 이제 저도 게스트거든요. 아, 대단한 코로 콩을 하나 지금. 네, 여기 게스트가 있네. 저기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거 콩으로 만들었어. 안녕하세요. 아, 이건 누가 봐도 동재현이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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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너무 시청해?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안녕하세요. 연결 가능할까요? 아, 네, 연결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지금. 네. 아, 제가 이제 전화를 받은 이유는 우리 제 친구 주찬이와 제 형, 그 성균이 형이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네. 노래 한 소절 하시겠다고요? 네? 노래 한 소절 하시겠다고. 아, 노래요? 네. 갑자기요? 네, 생일 축하 기념으로 네. 해줘야죠. 그러면 같이 봄이랑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이거는 뭐 가서 드릴 수 있어요. 일단 가서 해줄 거니까. 네, 그렇죠. 또 유선상으로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죠. 진심이 와닿지 않죠. 그렇죠. 또 저 오늘 또 이제 축하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네, 너무 가족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연락해주신 지인분들 너무 네.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저희 멤버들 그리고 저희 또 생일 같은 주창군과 함께 또 이렇게 생일을 또 내년 내후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천년까지 천년이다 안 줄 거예요 네. 제가 나중에 제사를 그렇게 이제 같이 보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곧 있어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100년, 1000년, 만년 네. 뭐 언제까지든 평생 저희와 함께 축하해 주시고 저희도 여러분들의 생일 축하해 드리는 약간 그런 시간 그쵸. 네. 그리고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주찬이와 성인이 형 나와주신 그 주찬이와 성인이 형 부모님께도 정말 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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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누군가 친구 만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V 또 앱을 또 같이 해주신 네. 또 V 멤버들하고 또 전화준 또 멤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네,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네. 사장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연락해 주신 분들 뭐 갖고 싶은 거 없냐고 네. 축하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그거는 추후에 상의 따르스 연락드리는 좀 하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인사드리고 그렇죠 네, 네. 끝내볼까요? 네! 그러면 좀 아쉽다 네. 오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네!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두루마무 두루마무 야 이제 종료하기 앞서 하트가 600만이 넘었으니까 저희가 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마음으로 손기 싸움다 뭐한 거예요? 손기 쓰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